안녕하세요. 여행지 가서 다이어리 꾸밀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지 뭐예요. 제가 준비를 하는 영상을 찍겠다고 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제 스티커를 한 장씩 빼고 있어요. 가서 뭐 이것저것 다른 스티커들도 많이 써야 되니까 원래는 한 두세 장씩 챙기려고 했었는데 두세 장씩 챙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장씩만 빼서 가져가려고요. 가서 뭐 다른 것도 쓸게 많겠죠? 그쵸? 아, 지금 보시는 스티커들은 다 6월에 나올 친구들입니다. 제가 여행도 껴있고, 그래서 포장을 아직 못한 바람에 오픈이 6월 중순으로 늦어지게 됐는데, 6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스티커들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스티커가 또 있죠. 다 중복 없이 한 장씩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뭐제 스티커가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다들 많이 보셨을 그런 스티커들이긴 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기타 다른 스티커들은 그냥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애들만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견줄지 몇개 가지고 다니던 이렇게 생겨먹은 그냥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는 여기다가 넣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면은 인쓰를 챙길까도 했는데 제가 휴대용 가위가 없어가지고 뭔가
가위질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인스는 챙겨봤자 약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 말고 스티커 위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이고, 예전에 뭔가 챙겨서 들고 댕겼던 그런 깍인데, 이번 여행에는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깍이라서 뭐깍 자체가 그렇게 막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부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피 차지를 하는 깍은 안 가져갈 거고. 저는 딱요 하나의 파일에다가만 넣어서 가져가려고요. 모자르면 뭐 어쩔 수 없죠. 모자른 대로 쓰는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되게 스티커도 풍족하게 가져가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딱 이렇게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파일은 이 정도 한번 구성을 해봤고 구성품이 뭐뭐가 있는지는 제가 가서 꾸미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가면 근데 뭐 카메라를 어떻게 놓고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이거는, 네, 스티커 파일입니다. 스티커 파일이고, 그리고 메모지는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들고 다녔던 게 있어요. 그 아날로그 키퍼 메모지들이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지 파일에 몇 가지만 더 넣고 이번에 새로 산 아날로그 키퍼 메모지랑 기타 등등의 것만 더 넣고 이 파일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메모지도 그래서 가서 그냥 있는 거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서 없었다. 메모지가 없었는데 메모지가 없는 것이 매우 매우 큰 뭐랄까 큰 단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제주도 갈 때는 메모지를 많이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빈손으로 그냥 그렇게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요런 이 파일이 왔던 여기 종이 봉투에다가 메모지를 담아서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메모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두개 일단 완성을 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막스 마스킹 테이프 폴더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갖고 가야 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홀더가 되게 종이라서 매우 쉽게 상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제가 꾸려봤는데 요 정도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요 정도 마스킹 테이프면은 그래도 사람이 살수 있지 않을까요? 못 살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나름 이렇게 뭔가 꾸밀 때좀 괜찮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테이프들로 한번 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스킹 테이프도 여기 있는 친구들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까지 갖고 가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뭔가 여행 다꾸에 그런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냥 딱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책상부터 정리가 되게 안돼 있어서 죄송한데 정리를 하자면 마트에 이 스티커 그리고 메모지 이렇게 간단하게 챙겼고, 그리고 나서 다이어리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밀리미터 밀리그램의 다이어리를 그냥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대안이 없어서 그냥 요 다이어리를 들고 가서 최대한 여기다가 이것저것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단촐하게, 단촐한가? 이렇게 네 가지 들고 갈 예정이고,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또 있어서 그것도 또한 짐이라 그냥 다이어리 관련된 거는 딱 요렇게까지만 들고 가려고요. 가서 진짜 좀 꾸며보고 아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싶으면은 약간 휴대용 가위 이런 것도 좀 사고 싶기는 해요. 뭔가 가서 인쇄 오릴 생각하니까 가위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를 안 들고 가는데 다음번에는 가위가 있으면 인스도 들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그냥 있는 거 그냥 들고 가는 식으로다가 네, 간단하게 제주도행 닦고 짐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어떻게 쓰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뭐 거치대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가면은 들고 찍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영상이 각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블로그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로 매일매일 꾸미는 것은 한번 네, 공유를 함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연이은 영상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얼른 주무세요. 다음 이제 월요일이지 않나요? 월요일에 이제 할 것들이 많으니 얼른 주무시고 네.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